내가 바로 BM이다. 하이 BM 패밀리 영광을. 자, 이번 전투는 조선군의 정예 갑사, 일본 조선군의 갑사 중에서도 최정예로만 보이는 정예 갑사 vs 시마즈 가문의 카타나 하타모토의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번쩍번쩍 펑펑. 과연 조선의 정예 갑사들은 시마즈 가문의 하타나 카타모토를 오기 전에 다 전부 사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전투의 관건. 그들은 준비되었다. 전투 시작! 둘 다 400명이다!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 일본 열도에 뛰어난 호랑이들! 조선의 갑사! 그것도 정의 갑사! 이들은 조선군 활에 명수들이며 활에 대한 자존심이다. 참고로 그들은 접근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투 시작! 숫자는 400대 400, 동일하다. 유미메이징 겐상. 전투 시작! 불화살 세례를 퍼붓는다. 하지만 끄떡도 않는다. 야, 진짜 끄떡도 안 하는데?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 너무 상향된 거 아니야? 야, 끄떡도 안 해. 야, 불화살 맞고도 멀쩡해. 뭐야 이게? 앞으로 두 번! 하나! 한 번 더 쏠 수 있어! 한 번까지 더 쏘겠는데?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직사를 쏘았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시마즈 카타모토의 수는 230명으로 절반 이상 죽었다! 과연 버틸 것인가? 하지만 접근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조선이 졌다. 호랑이들이 이겼다.
지마저 승리! 말렙 테포 사무라이 vs 영국 포병대 오카. 에이, 중국 로켓 기병대 vs 시마자 타모토는 너무 별풍 아닌가? 로켓 아들이 이기지. 시마자 179명 사망. 아군 조선에 정의차 갑사 363명 손실.